얼굴에 뭐 발랐어요, 뭐? 한국말 못하세요? 무서워요. 얼굴엔 지금 뭐 바른 거예요? 날 몰라요. 뭐 바른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날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누나예요. 누나요? 네, 친누나예요. 누나예요? 응. 옆에 동생 얼굴에 뭘 바른 거예요? 아, 몰라요. 저 새끼도 말하지 마요. 이름 몰라요? 네. 나이는요? 나이요, 몰라요. 안 봐요. 지금 추워서 그런 거예요? 네, 추웠어요. 얼굴은 10년 전에도 저렇게 시커멓게 하고 다녔어요. 10년 내내 저 모습 저대로예요. 그 철로에 떨어진 기름 덩어리? 타르 같은 거를 바르는 걸 봤다. 얼굴에 지금 뭐 바른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부터 그랬다고요? 네. 방금 얼굴 왜 이렇게 푹푹했어요? 얼굴 아팠어요. 아, 얼굴이 아파요 지금? 네. 이거 손에다가 왜 발랐어요? 발랐어요. 아픈데 왜 발라요? 발랐어요. 무서워요. 아, 무서웠어요? 네. 지금 여기서 자는 거예요, 오늘? 네. 여기서 자면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맨날 같이 네. 여름은 이제 같이 우리가 방을 어디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요. 가기 싫어. 또 가기 싫어요. 여기 잡으면 돼요. 여기 위험해서 그래요. 춥잖아요. 괜찮아요. 좀 추우니까 일단 이거 덮고 자요. 네. 우리도 옆에 있을 때가 추우면 얘기해요. 네. 이거 그냥 추우니까 입어요. 나는 옷 있으니까 또. 내가 아니에요. 나 남편 거 그냥 좀 많아. 어? 안 돼요.
남자분 거는 확인했습니다. 어? 남자분 나왔어요? 예, 37세 남자분이시고요. 허영 씨네, 허영. 허영? 이름이 네 허영 씨라고 나왔어요. 네. 이름 본인 이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누나 이름은 뭐예요? 맞아요. 누나 이름이 허현욱.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요. 그리고 형, 큰형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허현욱님하고 이제 쌍둥이로 계시는 거예요. 쌍둥이요? 네. 두 분이서 쌍둥이래요,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두 분 이란스 쌍둥이예요? 네. 혼자도 나가고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여벌로 또 따라 나갈 수도 있고. 장애 몇 급 받았어요 그때? 다 이기고. 올라오는 것도 여기 무역제 장애 애들 엄마가 장애 사고 어딜 보내더라도 그 안에 나가질 않아야 되는데 또 달려고 벤지 다 해도 자기 좀 모르는 게 나가는 거 같아요. 5-6개월이요? 네. 아, 왜 도망갔어요 그동안? 누나 꼭 누나 또 도망갔을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그때? 그때 경찰서 갔다가 집 얘기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네. 집에 갈까봐? 네.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왜 집에 가기 싫어요? 누나가 안 갔대요. 오빠 때렸던 나는 못 따라. 아, 너 오빠가 때린 적이 있어요? 네. 동생은 형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무서웠고. 예전에 꽃동네에 계셨어요? 네, 꽃동네요. 누나는 그때 같이 없었어요? 같이 없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기가 이쁜 행동만 합니다. 남한테 해코지 할지도 모르고. 아니야, 천사예요, 천사.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누나가 이렇게 전화합니다. 나오라고. 근데 두 남매가 서로 의지를 많이 합니다. 각별합니다. 쌍둥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같이 만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구야? 광수사요. 그래. 난 사랑합니다. 더 이뻐요. 허영 가브레입니다. 잊어먹지 않았네. 이런 거 좋아 그래 영이? 아니요. 아니지. 근데 왜 이거 발음 네. 간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수사님 뵈니까 어때요? 좋아요. 지워봐도 될까요? 아파요. 지워봐. 건드리면 아파요. 네. 안 되겠어요. 아파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앉으세요. 아파 죽겠어요 이거. 접촉 피부염에 의해서 진물이 나고 진물과 구두약이 같이 굳으면서 저렇게 두껍게 됐을 걸로 보이고요.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밥 이거 지금 또 먹으려고 탄 거예요? 아니, 저 딸이요. 누구요? 저요? 이게 직접 타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네. 와.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랑 같이 깨끗이 씻을 수 있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네. 그렇지, 전부 우리가 손도. 저 이뻐요. 허영 가브레입니다. 얼굴 다 지워졌네요? 네, 지워졌어요. 얼굴 아프진 않아요? 가려워요. 지금 좀 가려워요? 네, 많이 가려워요. 지하철 유닛 때 때려고 그예요. 발레야 그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 고두약 주셔서 발레했어요. 아, 고두약을 주셔서 발레라고 했군요. 네. 지하철에서 구타도 당하고 또 구타 속에서 고두약을 바르라고 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이제 고두약을 발랐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본인은 고두약을 바르고서 외부의 어떤 자신의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두약을 발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불편 없잖아.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네. 이제 집에 가는 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집에 가서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잘 지낼 수 있어요. 이젠 앞으로 나가지 마. 네. 불구 자기 애들 찾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오늘 애들이 들어왔으니 잠들도 좀 따뜻하게 자격금 하면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나가서 자면 안 돼요. 네. 다른 게 다 닦을 거예요. 이제 안 잘 거예요? 네. 약속 꼭 해야 돼요? 네.